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장입니다. 요 쪽파는 제가 이제 쪽파를 다듬고서 그콩 심은 사이다가 버렸는데 거기서 싹이 몇 개씩 드문드문 나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워가지고 지금 여기 갖고 왔습니다. 여기는 뭐냐면은 가을에 저기 그 쪽파가 청과시장에 갔더니 이게 그 팔다가 남아가지고 누렇게 떠가지고 그냥 싸게 갖다 심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10단을 갖다가 요기도 심고 저기도 심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뿌리를 막 잡았으니까 이제 겨울 나고 내년 봄에 여기다 이제 비루나 조금 뿌려주고 저 고다리파리 약에 입자나 좀 뿌려주고 한 번만 매주면 이게 이제 5월 말쯤에 쪽파 씨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아까워서 여기다 한 10단을 심었습니다. 그래서 저기는 이제 김장하느라고 뽑아다 썼기 때문에 거기다 심었고 이제 그래도 남아가지고 여기다가 또 가생에다가 조금 심어놨습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쪽 서리태콩 심었던 자리에 이게 그 다듬고서 버렸는데 거기서 조금씩 나가지고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여기 갖고 왔는데 여기다 그냥 심어 놓으면 이제 이게 봄에 이제 가지가 쳐가지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씨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심어 놓겠습니다. 이렇게 쳐가지고 다른 거 같으면 살질 못해는 이건 쪽파라. 쪽파는 추위에 강해서 그냥 심어 놓으면 살게 아마 이렇게. 한줄더 심어야지. 여기 단호박 심었던지라 퇴비가 있네. 퇴비 쳐서 그랬지. 이 쪽파도 고라니 망을 안 쳐놓으면 고라니가 들어와가지고 겨울에 이거 쪽파 속고갱이를 다 잘라먹는데 여기는 이제 망을 쳐놨으니까 고라니가 못 들어오니까 여기도 겨울을 잘 나서 내년 봄에 싹 나가지고 또잘 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커라. 아까워서 쪽파 조금 뽑으다 여기다 심어 놨습니다. 이제 여기는 먼저 심은 거라 뿌리를 잡았는데 이거는 내일부터 영하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서리발이 생겨서 겨울로 올지 모르니까 제가 속 이렇게 때려줘요. 됐어요, 이제.